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이겠죠. 일단은 미국의 이제 3월 CPI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도 전반적으로 CPI를 앞두고 좀 관망세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 증시 역시 일단은 내일 발표될 CPI에 대해서 일단 좀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내일 발표될 3월 CPI는 전달의 6%대에서 상승세가 좀 둔화돼서 5% 초반대에 좀 일단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월 회의에서 FOMC에서 금리 인상을 0.25% 인상할 가능성이 약 69% 정도 이 정도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연준으로서는 CPI 결과를 가장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CPI의 둔화 속도가 예상만큼 빠르지 않을 경우 연준으로서는 금리 인상 기조를 좀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단 둔화 속도가 확연하다면 이제 완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발표될 미국의 이제 3월 CPI가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 상황은 대부분 다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렇다면 국내 시장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최근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상당히 좀 부진하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익이 이제 방향성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진의 정도보다는 향후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분기별로 실적이 어떤 종목군들이 턴어라운드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런 종목군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발표가 예정인 3월 미국의 CPI 주목하시는 가운데 일단 실적이 분기별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뭐 일단은 대형주이긴 한데요. 일단 실적이 전년부터 상당히 좀 안 좋아졌다가 올해 2분기, 3분기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일단 올해 1분기도 역시 적자로 일단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 2천억 원대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분기는 소폭 마이너스 또는 흑자 전환되는 그런 국면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완연한 흑자 전환으로 영업이익이 약 2,300억 대의 흑자 전환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2월 미국의 이제 중국의 이제 매크로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러한 기대감을 좀 크게 좀 갖게 하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매크로 지표를 보게 되면 2월 제조 PMI가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일렬 소매 판매 및 산업 생산도 증가 추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롯데케미칼 입장에서는 올해 중반 이후부터는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되는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실적 부침이 심한 석유화학 의존도를 낮추고 성장성 높은 배터리 소재 등을 신사업 비중을 좀 높여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에 있어서도 좀 기대를 좀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17만 원에서 19만 원 박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는 18만 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가격선은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고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최근 한 달간 기관이 약 26만 주 누적 순매수를 보이면서 기관 쪽에서 러브콜을 좀 강하게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에 일단은 뭐 2차 전지 흐름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양극단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매매하시기가 좀 부담스럽다면 일단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향후 주가 흐름이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롯데케미칼 관심 가져보시는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롯데케미칼 관심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기관의 수급도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